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이죠. 자, 첫 줄입니다. In one experiment, participants in a wine auction were asked to write down the last two digits of their social security numbers before bidding. 자,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 어디에 있는 참가자들, wine auction. 경매죠. 와인 경매에 참여했던 이 참가자들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Write down 적어래요. 뭘 적어랬냐면 last two digits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두 자리 숫자를 적어래요. 그들의 social security number 하면은 사회보장 넘버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번호 같은 거. 그 뒷자리 두 자리를 일단 적어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하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bidding 하니까 그 경매에서 입찰하는 거죠. 입찰 전에 숫자 한마디로 무작위로 이제 그 자기 점그점 숫자를 적는 거잖아. 비록 이 숫자들은 these numbers were essentially random. 바로 뭐다? 완전히 랜덤인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certainly had nothing to do with the value a buyer should place on the wine.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는 수거로 하나 알아둡시다. have nothing to do with 하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치랑, 어떤 가치, 자,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겠네요. 가치긴 가치인데, 이 입찰자들이 place, 적을 가치인 거죠. 자, 여기에다가 그 두는 가치, 그 와인에 두는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숫자 자체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자들이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뭘 발견했냐면, 자, 여기 색칠할게요. 숫자가 the higher the numbers, the more people were willing to bid. 뭐 한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번호 뒷자리,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숫자가 뭐 크든 작든, 이거는 그냥 랜덤인 숫자잖아요. 그 숫자가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요, 입찰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숫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것은, 자, 이 결과였죠. 자, 이 결과는 영향을 주는데요. 모든 종류의 추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이 조사가 이렇구나. 이그 숫자를 랜덤으로 적어라 했지만 그게 또 추측하는 추정치에는 영향을 줬다는 거네. 근데 이 추정치라 하면 어떠한 추정치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 from estimating the number of countries in the African Union to how much money we consider to be a fair tip or donation. 자, from A to B 구문이 보입니다. From A to B. 자, 이게 조금 요렇게 끊어졌는데요. 편집하다가 요렇게 넘어갔네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입니다. 추측하는 거, 숫자를 아프리카 연합의 국가의 숫자를 추측하는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하여튼 이런 것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돈. 우리가 뭐 팁을 줄때 얼마를 줘야 될지 그리고 기부를 할때 얼마를 줘야 할지를 고려하는 그 돈의 양, 그렇죠? 얼마를 줘야 할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추정치에 이런 결과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enever you receive a solicitation from a charity with a suggested donation amount. Or a bid with pre-computed tip percentage, you should suspect that the requester is anchoring your initial estimate of what is fair by suggesting amount on the high side. 자, 언제든지, whenever 하니까. 너가 이 요청서를 받을 때 언제든지. 자, 근데 이 요청서는 어떤 요청서냐 하면, 자선단체로부터. 근데 이 자선단체가 또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 suggested donation amount에서 대략 자신네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부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 뭐한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 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숫자 있죠. 자, 그걸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제공하는 이런 자선단체로부터의 이런 요청서를 너가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받을 때 언제든지. 또는, 자, 이런 자선단체로부터의 이런 요청서 또는 어떤 계산서인데 이 계산서에 이미 팁의 퍼센트가 딱 적혀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팁은 주는 거는 진짜 자율이에요. 그런데 뭐 10%, 20%, 여기는 보통 한30%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계산서에다가 사람들에게 미리 은연중에 이렇게 수치로 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계산서를 받았을 때 언제든지 당신은
일단 뭐 해보세요? 의심해보세요. suspect 해봅니다. 뭘 suspect 해볼까? 대절 안 해볼게요. The requester. 요청하는 사람이 이미 anchoring 하면 닻을 내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고정한다는 건,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요청하는 사람이 고정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처음의 추정치를. 그렇죠. 나는 일단 추측하는 뭐 이런 금액이나 뭐 추정치를 적지도 않았는데, 이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미 베이스로 뭘 해서 종이에 먼저 적은 다음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고정시키는 건 아닌지, 너의 처음에 이런 그 추정치에 초기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고정시키는 건 아닌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정치는 what is fair? 무엇이 적절한지, by suggesting amount on the high side. 높은 쪽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뭐, 아까 얘기를 했죠. 뭐, 팁 같은 것도 보통은 진짜 자율로 주면 되는데, 뭐, 한 뭐, 25%, 10%. 10%가 아니라 이제 높은 비율로 뭐 25, 30,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거를 의심해봐라 이거예요. 자, even if you subsequently. 자, 그 후에, 자, 어떤 그 후냐면, 비록 너가, 수정을 하려고 할지라도, 즉, adjust 하면은 조정하다라는 뜻이죠. 너의 추정치를. 자, 너무 처음에 많이 적었나 하면서 downward 밑으로 아래로 적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 어떻게 보면 왜냐면 25%의 팁이 너무 많아 보여.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you probably end up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giving more 오히려 더 많이 준다는 거죠. 너가 without the initial suggestion 초기에 이런 제시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게 되게끔 된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무엇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가 되겠니? 초기에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Respectful ways to turn down a donation request. 자, turn down이 무슨 말이다? turn down 하면은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부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아니죠. 자, 그다음에 2번에 different factors 다른 요소네요. 어떤 요소? 입찰 경쟁을 이렇게 미치는 요소. 입찰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3번에 why numerical information is important in economics. 이런 경제학이 안 나왔죠. 왜 숫자 정보가 경제학에 중요한지 전혀 이런 상관없는 말입니다. 4번. How prior numerical information can bias our thinking. 자, 선행 숫자 정보가 그러니까 이미 적었던 이런 수치의 정보가 bias 하면은 편견을 갖게 하다, 왜곡시키다, 뭐, 이렇게, 이런, 차별화도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생각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떻게 바꾸게 하는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tip and suggestion for maintaining better relationship. 더 좋은 관계를 위한 팁과 그런 제안?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